네. 이번 주부터는 해석학개론 A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발표를 맡았고, 한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번 주까지 저희가 공리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익사를 했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재미를 느끼셨던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는, 그래서 공리는 언급은 하겠지만, 뭔가 엄청 파고드는 느낌의 준비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으로 해석학개론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실수를 갑자기 다뤄서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완비성 공리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리 영역이니까 좀 어디까지 좀 파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피상적인지 좀 감이 안 와서 그 약간 헤매다가 좀 어제 발표 자료를 좀 많이 보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험 기간이랑 과제 때문에 사실 다음 주면 끝나는데 많이 공부를 못했고 김도환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거 보면서 살짝 내용 파악을 했고요. 오늘 대화하면서 좀 많이 이해해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많이 못했고요. 어제 처음으로 바다 열차 한 30분 뒤에 빠져봤는데, 네, 그 정도로 공부해봤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저번 기대서에 참여했을 때는 미스터 어퍼바운드 프로퍼티가 도저히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관뒀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어퍼바운드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소식이고, 안 좋은 소식은 여전히 선택 공리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 얘기하는 게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네, 그게 안 좋은 소식,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바다열차를 이제 세번 참여하고, 영상을 이제 자주 돌려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하면서 조금 여러 질문들이 생겼었는데, 아직까지 질문을, 네. 이제 기대실 시간에 이제 질문들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험 기간은 아니었지만, 시험 기간인 사람처럼 매일 한 시간씩 기대 수행고지 바다열차에 참여하면서 공부를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는 강의 영상 그거 하나 보고 최소 3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상기를 시켰고, 이전에 공부했던 순서에 관해서 조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오늘 다루게 될 완비성 공리에 대한 기대수 영상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다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계속 10시 반까지 쭉 연달아서 하려니까 뭔가 집중력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한 9시 반까지는 쭉 이렇게 이어서 하다가 그 뒷부분은 공리 얘기 중에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거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뒤로 밀어 놓고 아니면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시작하기 전에 김도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노트 만드실 때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좀 필기를 하시면서 다 채워놓고 이제 그 감상 같은 걸 적으시는지, 아니면 어떤 스테이트먼트들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감상을 적는 건지 궁금해서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상을 쭉 한번 보면서 캡처를 하고 거기서 생각을 해보고 제 노트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유 시작할게요. 화면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석학개론 A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실수를 저희가 해석학개론 A에서 다루게 되는데,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실수계에는 세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하나하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완비성 공리가 좀 어떤 위치를 갖는지 정도는 제가 알고 싶어서 큰 틀만 좀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애공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수적인 공리라고 하고요. 이거는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그리고 항등한 여건 이런 얘기를 하는 공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공리인데 이건 위상적 공리라고 합니다. 저는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는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 수직선 위에 이렇게 한 선으로 나타내어진다? 뭔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애 없이 한 선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완비성 공리입니다. 이건 해석학적인 공리라고 하고요. 이제 이게 제가 이 발표 내용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순서공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상수학을 해야 좀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늘 증문수에서 교수님이 해주신 그 멘트 중에 저한테 제일 도움됐던 게 무한을 다룰 때 공리를 만난다라는 코멘트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공리의 위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돼서, 그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걸 볼 때도, 아, 채도 순서도 완비성도 뭔가 무한을 생각하다가 공리가 필요성이 생기는구나, 뭐 그런 관점이 생겼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집합은 우선 공리들에 의해서 집합으로 잘 정의된다고 하고 이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 집합도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실수를 유리수와 무리수 합집합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감상을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유리수와 무리수가 실수집합의 파티션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 파티션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첫 번째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리고 합집합이 실수다. 네, 근데 전체 집합이다.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파티션이 되는 것 같다고 그냥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상인데 이거는 수직선 상의 유성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혹시 무리수가 정의된 게그 레셔널 이레셔널이니까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아닌 걸다 무리수라고 하자일까요? 실수에서 뭔가 그 파티션이라는 걸 보고 유리수랑 무리수를 이분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유리수가 아닌 거를 무리수라고 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아, 네. 저도 뭔가 무리수의 포지션에 대해서 약간 그 나머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알아봤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유리수로 수직선을 다 채울 수가 없고, 그거를 실수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이게 완비성 공리이다. 무리수를 나머지로 채워서 그게 완비성 공리다. 저는 뭔가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무리수도 사실 그렇게 되면 공리로 저 정의가 되는 걸까요? 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그 실수 집합은 공리고 유리수는 공리지만 실수에서 유리수를 뺀다는 거는 논리의 영역이라서 공리 위에 무리수가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아,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러네. 그 완비성 공리가 어떤 실수의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유리수에서 완비성 공리를 추가시켜가지고 실수를 뽑아냈으니까 새로 생긴 실수들, 그러니까 무리수들은 그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존재성을 어떻게 보장받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리라 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 한주 동안 열차 타고 얘기하면서 한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졌던 궁금증이 완비성 공리가 어디에 끼어들어가냐. 그러니까 실수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완비성 공리 때문에 실수가 완비한 거냐 아니면 실수 뭐가 어떻게 순서가 되냐 그거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내린 그 종착점은 뭐였냐면은 실수가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들의 모임인데 그게 아무 데서나 잘 정의가 되려면 완비하다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완비성 공리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완비성 공리 덕분에 실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나머지가 무리수라고 잘 말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순서가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를 만드는 건좀 다른 맥락인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무리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때 무리수는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수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치면 이제 실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완비성 공리랑은 네,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아, 네.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저도 어릴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 뭔가 무리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대충 분류가 뭐 제곱근 이런 거랑 루트 있는 거뭐 그런 거랑 초월수, 2, 파이,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순환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의 성질이고, 순환을 하면 무조건 유리수꼴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수가 무리수인 게 아니고, 무리수는 실수가 완비한데 거기서 유리수를 드러내고 나면 무리수가 정의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 유리수로 바뀔 수 없는 것들을 다 모으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가진 수가 딸려 나오는 거라서, 예. 만약에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소수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생각의 흐름이 약간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저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보태도 될까요? 그한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책 중에 수학의 역사에 관한 책이 있는데 유리수는 유리수는 뭐 기하 가능한 수라고 그러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토지를 나눌 때나 이런 걸 나눌 때 많이 쓰였던 수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 루트이 같이 기하 불가능한 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가 그때 그러면서 무리수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수와 나눌 수 없는 수 이렇게 나왔다고 본것 같습니다. 책에서. 그러면 약간 무리수가 처음 탄생하게 된게 처음에는 그렇게 작도해서 그게 탄생을 작도에서. 했다가 이게 실수 공리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게 실수도 생각하면서 뭔가 실수해서 유리수만으로 다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걸 무리수로 생각하고 일단 실체가 먼저고 약간 논리가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네, 이해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감상입니다. 이렇게 바둑돌 놓듯이 꽉 차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수직선상에 실수를 나타냈을 때 메꿔질 구멍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유리수와 무리수로 실수선이 가득 찹니다. 뭔가 지금까지는 이게 저는 약간 암기의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새롭게 보면 뭔가 진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바로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비성 공리에 대해서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무리수랑 유리수랑 그런 걸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리수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도 없는데 유리수랑 같은 수직선 상에 있잖아요. 그게 뭔가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공리의 영역인 것 같고 그냥 같은 선에 놓자 하는 게 아마 공리의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수는 이렇게 P 나누기 Q? 아까 서무건 선생님이 기약되는 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수배를 하거나 아니면 정수배로 나누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수는 뭔가 한 점이 있으면 그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는 등 간격으로 다 있을 것이다. 뭔가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2인 구간이 있다고 한다면 반으로 나누면 여기 점이고,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찍히고, 네 개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뭔가 필연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게 있는 느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유리수만으로 정말 이 선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이걸 빈 곳을 무리수로 채우는 것이 공리의 영역, 즉 이것이 바로 완비성 공리라고 합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순환 아니요. 관련 네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 순환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나 이제 발레가 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서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같은 경우는 0.333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한 150만 번째 뭐 이런 애들을 7 같은 걸로 바꾸면 그런 게 발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럼 10에 150만 제곱을 곱하면 어쨌든 그 뒤에는 쭉 순환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무한의 영역에서는 공리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무작위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공리가 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만으로는 그렇게 발레를 찾아봤을 때 발레가 그런 식으로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완비성 공리가 조금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환 소수를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만들 때 상태 공리가 쓰여서 이게 완비성 공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택공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선택공리를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발레를 만든다고 하면 뭐 중간중간에 뭐 다른 숫자들을 넣을 거잖아요, 순환하는 애들 중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일정한 간격으로 넣으면 또 걔도 순환하니까, 그럼 더 결국에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러면 랜덤하게 넣으면 되는데, 그 랜덤하게라는 게 어쨌든 무한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공리가 또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랜덤하게 다른 수가 들어있는 건 아직 발견 안된 무리수가 아닐까요? 네네, 그럼. 예. 그런 생각. 아니, 저는, 예. 저 완전 순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사실 마이크를 켰는데요. 보통 무리수의 크기를 얘기할 때 거기랑 가장 가까운 큰 유리수와 작은 유리수를 잡아서 구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좁혀 나가면 그 무리수가 될 거다라고 파이나 뭐 이나 뭐 그런 것들, 루트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그런 식으로 구하니까 어쨌든 아무리 좁혀 나가도 가장 좁은 어떤 그 구간? 그게 있다고 믿는다면 순서가 존재한다고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뭐 공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순서 공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리가 따로 뭐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에서는 어떤 성질이 만족해야 될 것이라고 이것만은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순서가 있다고 공리에서 가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따로 우리가 실수를 구성해서 또그 구성한 대상들 사이에 순서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순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아, 제가 이거 짧아서 얼른 하겠습니다. 네네. 실수가 완전 순서인 거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수의 성질 때문이 아니고,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모든 집합은 웰 오더가 된다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는 장현석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 공리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여주셨었잖아요. 완비성 공리 전에도 두 개인가 이렇게 보여주셨었잖아요. 근데 1번에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예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채공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그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인 거를 예시를
보고 거기서 이제 뭐 생각을 해봐라라고 하시는데, 그 장현석 선생님 말씀을 조금 연결 지어보면, 저희가 이제 수직선이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숫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공리화해서 확장된 게, 그래서 그 체공리나 이런 것들도 뭐 결합법칙, 교환법칙 이런 애들도 만족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경험에서 조금 우러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런 공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이고요. 근데 그 박진선 선생님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모은 게 실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드신 건가요? 제가 기억이 틀릴 수 있는데요. 영상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를 다 모으면 실수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네, 틀리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리스트 업업 그 바운드를 모은 것이라고 들어서 잘못 들은 건가요? 아, 그러니까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모은 것 들어요. 예. 약간 순서가 좀 헷갈리는 뭔가 어퍼바운드 중에 가장 작은 게 미스터 어퍼바운드인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모은 게 그걸 왜 모을까요? 그냥 저는 그게 실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정의할 방법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부분 집합을 잡았을 때 거기에 붙어 있는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실수다. 그리고 그게 수열의 수렴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 뒤에 뭐 나오는데, 그거는 뒷부분이랑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좀 미묘한 포인트긴 한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는 집합이 실수 그러니까 그게 완비성 공리랑 동치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기만 하면 이게 완비성 공리다라고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약간 모을 생각을 저는 못 해가지고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순서가 좀 낯선 것 같고, 이게 해석학개론 다음 편들에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진 선생님께서 예전에 보셨지 않았나요? 해석학개론 A 말고. 보긴 봤지만 기억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드는 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고민한 것이지 옛날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들을 모은 것이라는 말을 박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제 처음 뭔가 들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나이스한 것 같으면서도,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걸 정의할 때 실수 집합에서 뽑는다라는 그거가 있어서 약간 순서 관계가 그 실수가 먼저인지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먼저인지 이런 것 때문에 살짝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도환 선생님이랑 생각이 같은데요. 실수는 그냥 유기수랑 무리수랑 모아놓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게 완비성 공리가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저 다른 주제긴 한데 좀 재미있는 그 어떤 컨셉 토픽인 것 같아서,
유리수랑 무리수가 실수돼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긴 한데, 그, 디리클레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유리수이면 1이고, 무리수이면 0으로 정의되는 함수인데, 얘가 모든 구간에서 불연속이라고 해요. 저도, 그,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알고, 것만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유리수랑 무리수랑 교대로 나오면서 이렇게 순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실수 안을 채우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잠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리스트 어퍼바운드 프로퍼티 모으지 마세요. 네. 아니, 그런데 리스트 어퍼바운드가 실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하신 말씀에 모순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실수니까요. 그 방금 윤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디리클레 함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배웠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전 구간에서 불연속이지? 이런 생각을 계속 의문을 품고는 있었거든요. 아직 해결은 못하고, 네, 그래서 그 아까 순서 들으면서 네, 저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반가워서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디리클레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수학자 이름으로. 그거 도거라 이리 힐렛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증명 과정에서 어쨌든 무한이긴 하니까 공리 같은 게뭐 개입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이게 전 구간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정말 일단 와닿진 않네요. 뭔가 이거 뒤로 미루고 좀더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해석학을 좀 다뤄서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구간에서 불연속이라면은 유리수랑 유리수가 붙어 있으면은 연속인 거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그래서 뭔가 얘네들이 교대로 있는 게 약간 되게 신기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석이.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생각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무리수 두개 사이에는 항상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 두개 사이에는 항상 무리수가 존재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실수는 언카운터블이고, 유리수는 카운터블이고, 결국은 무리수가 언카운터블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무리수가 밀도가 더 높다는 거니까 밀도가 높죠. 적어도 하나는 연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안 이거 9시 반 이후에 그래도 약간 좀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리 나더라고요. 영역이라도 좀 재밌어 보여서 좀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연수, 유리수, 실수 네, 조밀함 정도를 그냥 감상 정도만 해봤습니다.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2, 3 이렇게 찍히니까 특정 공간 내에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를 위반할 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특정 공간 내에 포함되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유리수는 이거 수직선을 다 채우지는 않지만 구간 내에 원소의 개수는 무한 하다고 볼수 있고, 다른 말로는 등간격으로 계속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 뭐 1을 이렇게 있으면은 1 나누기 계속 할수 있죠. 그래서 무한하고, 그리고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직선을 다 채워서 가장 조밀합니다. 그냥 감상이고요. 그리고 저도 언카운터블, 카운터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아무튼 실수가
언카운터블인데 유리수는 왜 카운터블인가? 또 그게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혹시 그 바다 열차에서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재미있는 네 생각해 볼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바다 열차에서 나왔던 거는 뭐죠? 유리수는 이렇게 선으로 할수 있는데 무리수는 뭐라 그러죠? 가지치기 형식으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거는 어쨌든 유리수는 선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무리수는 선으로 만들 수 없으면 최소한 1차원 이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서 네, 그냥 공유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 사실은 이제 자연수와 유리수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밀도가 똑같다는 거를 전제하면 그 자연수의 선 위에 일정 구간을 잡으면 유리수가 무한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대각선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펼쳐서 선으로 만든다고 하면 구간 내에 개수가 유한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꼬불꼬불한 거를 쭉 펴놓으면 아무 말입니다. 네, 뭔가 그 직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뒤에 조금 미루고 얘기 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직선을 다 채우는 실수의 특성으로 어떤 걸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저희가 다루잖아요. 이런 게좀 유용하기 때문에 다룰 텐데. 그래서 어떤 걸할수 있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수는 극한을 논할 수 있는 게 다른 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직선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극한을 논할 수가 있고요. 어릴 때는 저희가 극한이 잘 정의된다는 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밀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극한을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연속도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속 함수를 다루는데도 실수여야 이게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각값 정리나 샌드위치 정리 이런 것도 다 실수로 다루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적분을 좀더 엄밀하게 하려면은 이게 실수를 좀 이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극한을 논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수의 이제 완비성으로 값이 안에 비어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중간값 정리 그런 건 이해되는데 사실 극한을 논할 수 있는 게꼭 실수여야 되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유리수를 한다고 해도 유리수도 계속 쪼개서 갈 수는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점으로.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유리수 이 말이 말하는 게 이제 유리수만 있으면 극한을 논할 수 없다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하려다 안한게 있는데요. 선호권 선생님이 방금 전에 두 유리수 사이에는 항상 무리수가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것 때문에 극한을 정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실수의 완비성을 바탕으로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극한이라는 게 그냥 그 특정한 점으로 그냥 끝없이 다가간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비어있지 안 비어있듯이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무리수의 영역에 이르면 반드시 가다가 멈춰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다가가려면 빈틈없이 다가가야 된다는 뜻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잘그 쪼개도 그 사이에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게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서 걸린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저도 이거 좀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극한을 만약에 유리수 집합 내에서 극한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엡실론 자체도 유리수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가까이 간다고 치면 만약에 뭐 스퀘어 루트 2가 있다고 치면 루트 2에 가까이 가는 유리수들을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 내에서 루트 2에 가까이 가는 수들을 생각하면 그거는 수렴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루트 2가 없으니까. 아니 그 수렴하는 유리수를 못 찾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이 생각에 네. 조금 더 보태자면은, 일단 저희가 루트 2가, 1.4 뭐뭐뭐뭐 계속 나가는 건 알잖아요. 그, 무한소수로 표현하면은. 그러면 1도 유리수이고, 1.4도 유리수이고, 1.4 뭐도 유리수이고, 1.4 뭐뭐뭐도 유리수이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루트 2로 다가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이 유리수들을 수열로 생각하면은 얘의 극한이 루트 2인데 유리수로 어떤 극한을 생각했더니 그게 루트인데 루트 2가 유리수에 안 들어왔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 그래서 극한값, 그거랑, 네, 말씀하십시오. 극한값이, 극한값이, 뭐라 해야 되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값이? 다루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말이 좀, 지금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실수에서 극한이 잘 정의된다? 여기에서 나온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실수에서 극한이 잘 정의되나? 그러면 유리수에서도 극한이 잘 정의되지 않나? 이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안에 유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들만 모아놓은 집합에서 극한을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집합의 극한을 따질 때 집합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네. 극한값이? 아니, 근데 아닐까요? 유리수만 모아놨을 때 극한을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순환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정의는 되지만 그걸 생각해보면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3분의 1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0.333333이. 예.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왜냐면 그걸 수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0.3이 무한대로 가는 것 자체가 3분의 1과 완전 같기 때문에 그 행위를 수렴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모든 무한소수 형태의 유리수는 순환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수꼴로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수렴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못 가니까 얘기. 저도 그 예시에서는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극한의 예시가 될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극한을 논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제 생각에는 못 가니까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가면 그냥 그수라고 말하면 되지. 왜 다가가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그냥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 걸왜 3분의 1에 다가가고 있고 3이 몇 개인지 세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샤이에서 그런가 근데 약간 반론을 살짝 들자면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뭐 y가 3이다라고 하면 x가 어디로 가든 3인데 걔도 어쨌든 그냥 3이잖아요. 극한값이 3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반론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요. 저그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극한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닌가 그 약간 헛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제가 방금 생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 y가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x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극한값이 3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네네. 아니고 제가 지금 근데 잠깐 딴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나요? 혹시? 아니 근데 그 진짜 재밌는 접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맥락을 들어보면 틀리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함수는 정의역이 유리수고 공역이 유리수일 거잖아요. 아니 공역은 3이죠. 암튼간 근데 어떤 유리수를 잡던 간에 3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이게 3이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잘 그게 모르겠어요. 3이지 그냥 예. 저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릴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직선 있을 때 3으로 가는 그냥 상수함수를 어쨌든 극한에 보냈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 실수라고 가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랑 다시 돌아와서 중간에 무리수가 걸려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서 뭔가 유리수만 정의역으로 보면 뭔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것도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질문을 아,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는데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수의 극한을 논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정수나 유리수로 정수로 예를 들면 1, 2, 3으로 가면 3으로 간다는 거냐, 1, 2, 3이면 너무 명확한데 뭐 그거랑 비슷하게 유리수도 뭐 그렇게 극한을 논할 수 있는데 실수는 뭔가 유리수랑 다른 특징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완비성 공리 같은 게 만족한다고 이런 걸 이렇게 정해놔야 극한을 논할 수, 그래야 이제 극한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대충 답 네. 이해는 됐습니다. 답은 못 얻었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무리수 때문에 극한을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리수는 그 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물론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가가는 게왜 다가가나 잘 모르겠는 게제 사실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다가간다고도 말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끝까지 다가간다고는 말을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유리수 사이에는 또 유리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끝까지 다가가는 것 자체도 안될 뿐더러 이미 그게 얼만지를 아는데 거길 다가간다고 말을 해서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저도 더 이상 네, 뭐 직관적으로 이해는 더, 네, 이해는 잘안 돼서 네, 저도 근데 이게 아, 네. 말씀하세요. 아, 그 극한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아직 정의를 안 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 루트 2를 봤을 때 유리수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것도 범위가 실수에 있기 때문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실수라고 해도 이게 끝까지 다 다가간다고 해도 뭔가 같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걔네들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가가도 어쨌든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네. 저도 약간 지금 극한을 뭔지 잘 몰라서 약간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면 무리수 중간중간에 있어도 그냥 밀고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사실 몰라서 한 얘기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직선 상에 실수를 나타냈을 때 메꿔질 구멍이 없다라는 걸 이게 완비성 공리라고 했는데 이걸 좀더 약간 엄밀하게 그러니까 약간 간단하게 표현한 게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입니다. 일단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는 거는 어퍼 바운드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를 한국어로 이렇게 풀어 써보면 이게 공집합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이 바운디드 어브, 그러니까 위로, 리밋이 존재하면 그 집합은 반드시 하나의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갖는다. 이게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의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약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은근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그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R의 부분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이거를 R에서 뽑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베타가 어퍼 바운드들인데 이것도 실수에 포함되는 베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R의 부분 집합을 E라고 했고, 그 안에 원소들을 X라고 했을 때, 각각의 X들에 대해서, B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쪼개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들, 어퍼 바운드들은 그림에서처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작은 애를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더 추가적인 개념 같긴 한데, 바운디드 어보브랑 빌로우를 동시에 다 만족하면 E가 바운디드라고 합니다. 뭔가 막혀 있는 것도 약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선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거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게 진행 방식이 이번에는 그 진도를 좀 빼고 9시 반이었나요? 그때부터 그 논의들이 미뤄서 하는 건가요? 뭔가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애들은 약간 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그 있으신가요? 아 사실 약간 타이밍이 좀 지나서 아까 그 극한에 왜 실수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나중에 말할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공리 1번에서 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왜 실수를 집합으로 두고 거기서 그러니까 유리수만 가지고는 왜안 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극한을 가지고. 그래서 왜 무리수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유리수가 나오려면은 곱셈이랑 나눗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곱셈이랑 나눗셈을 쓰게 되면은 루트 2 같은 무리수가 무조건 나오게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버해야지 뭔가
그 연산을 가져왔을 때 뭔가 완비성이 있다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그 플러스만 정의 연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수는 완비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구간에서 그 집합에서 뭔가 좀잘 모르고 하는 말이긴 한데 유리수가 나오려면 곱셈이 필요하고 곱셈이 있으면은 그 제곱되는 것 때문에 무리수가 루트 2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극한으로 갈때 유리수만으로 표현을 못한 루트 2 같은 거에 극한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수가 필요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잘 전달이 됐을까요? 생각 중입니다. 우선 근데 뭔가 그 제곱근의 영역을 곱셈과 덧셈의 영역이기도 한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뭔가 흐름을 제가 약간 놓친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제곱근을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똑같은 거 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씩 생각하고 있는 게, 곱셈과 덧셈, 어차피 유리수 자체는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데, 무리수를 거기서 끄집어낸다는 건 어떤 방정식에 대한 해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닫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나요? 혹시 이게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 같거든요. 아, 그 유리수 두 개를 끄집어요. 네. 유리수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말하는 거는 유리수 안에서 유리수 두 개를 끄집어내서 그걸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다시 유리수 안으로 들어가면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곱근이라는 거는 새로운 연산인 건가요?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 제곱이나 생각에는 네. 방정식의 해. 유리수의 개수를 가지는 방정식 해.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갈루아 이론에 익스텐션 필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리수를 다 모아놨는데 어떤 방정식이 뭐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러면 거기에 해가 스퀘어루트 2가 있잖아요. 그 스퀘어루트2를 유리수에 집어넣으면서 필드를 하나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 결합법칙으로 덧셈, 곱셈, 결합법칙을 다 성립하도록 필드를 하나를 만드는 걸 익스텐션 필드라고 합니다. 방정식 하나가 필요한 거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정식을 도입하는 거랑 연산을 넣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집합의 연산을 부여한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항상. 그 방정식을 방정식은 좀 부여한다라고 그냥 생각할 수. 방정식을 부여한다? 집합의 방정식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의 해가 그 집합 안에 있다고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아마 익스텐션 필드라는 게 도입되는 거고. 코멘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연산, 그러니까 제곱이랑 제곱근 같은 건 연산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제곱이랑 제곱근은 연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연산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나에 대응되는 함수를 말하잖아요. 근데 제곱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컴포넌트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뭔가 연산의 정의역이 카테시안 곱이니까 그냥 x 곱하기 x로 하면 그것도 연산이기 아닐까요?
연산이 되지 않을 거예요. x 곱하기 x가 어디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신 거죠? x 곱하기 x가 x제곱으로 가면 제곱이잖아요. 근데 제곱근을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땐 약간 제곱근이 하나에서 두 개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다. 그러면 4에서 플러스 1랑 마이너스 2로 가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돼서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약간 연산이라는 거가 좀 더, 네, 좀더 와닿 는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금 하신 논의에서 제곱근은 연산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루겠습니다. 네네네. 어디까지였죠? 아, 네. 이제 정의에 대한 감상인데요. 했던 말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부분 집합 E랑 upper bound B는 실수 집합에서 뽑는다 이거고, 그리고 부분 집합 E를 과연 유리수나 무리수나 자연수로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집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일단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분 집합을 1, 2, 3뭐 이런 걸로 하면은 이게 맥시멈이 그냥 리스트 어퍼바운드가 돼서 뭐 굳이 막 리스트 어퍼바운드를 논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저기서 4가 리스트 어퍼바운드가 아니라 3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등호가 포함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 친걸 이라고 하면은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그러면 유리수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 파란 점이 다 유리수들인데 이거를 리스트 어퍼바운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사이에 무리수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유리수가 리스트 어퍼바운드로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만들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빈 구멍이 있으니까, 이게 바운디드 어부브여도 리스트 어퍼바운드를 갖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상은 어떤 집합에서 그 안에 각 모든 원소보다 큰 어떤 수들을 어퍼바운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맥시멈 대신에 저희가 어퍼바운드라는 말을 좀 새로 도입한 이유는 베타가 E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에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베타들이 E를 벗어나서 한참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은 경우를 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맥시멈을 찾을 수는 없지만 리스트 어퍼바운드는 있습니다. 그리고 리마크인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집합이 공집합일 수 있냐? 입니다. 일단은 그냥 부분집합이 나이브하게 공집합이 될 수가 있냐 하면은 그럴 수 있죠. 이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공집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사실 맞는 증명인지는 조금 모르겠긴 한데,
이게 공집합이랑 어떤 의미의 집합이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나오니까, 그래서 공집합이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증명이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정리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이 증명이 맞을까요? 그냥 모든 집합이 공집합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 다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집합이 공집합을 갖고 있다는 거랑. 네, 같은 말입니다. 이첫 번째가 뭘 증명하신 거죠? 아, 이게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공집합을 다 들고 있냐를 증명했습니다. 뭔가 공집합 뭐 그릴 순 없겠지만 아무튼 보통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걸로 증명을 할수 네. 네네네. 있어요. 뭔가 왠지 찜찜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집합론의 공리들을 그냥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만약에 어떤 두 집합 AB가 있을 때그 둘의 교집합이 이제 다시 그두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어떤 공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랑 교집합했을 때 다시 공집합이 된다는 공리가 또 있다면 그둘 공리를 들고 와서 증명했다면 맞는 증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공리적인 측면이 배제되고 그냥 서술이 된 거라면 약간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냥 받아들여진 정리 같은데 그 밑에 공집합에 대한 공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집합론의 어떤 공리적인 측면을 들고 와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집합론 공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오늘 얘기하긴 조금 그런 것 같고 제가 근데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공집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집합이 어퍼 바운드를 따져볼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왜냐면은, 이게, 공집합이면, 어쨌든 뭐 원소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이 원소보다 항상 큰 원소가 있잖아요. 근데 원소가 없는데 대소 비교가 된다고 할수 있냐? 그런 질문이 들었고, 결국엔 이게 공허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좀 공허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명제에 가정이 거짓이면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모든 집합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거짓일 때 모든 결론이 참이 되는 이렇게 집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 더 있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이 모든 결론이 모든 실수에 해당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퍼바운드가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공집합의 수프리멈은 모든 실수 중에 가장 작은 거, 계속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반대로, 공집합의 로어바운드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이죠. 이게, 로어 바운드라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알파들이니까
근데 이게 그 가정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 로어바운드가 또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알파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니까 공집합의 인피멈 그러니까 수프리멈의 반대말입니다. 인피멈은 무한대가 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신기한 점이 공집합은 이게 수프리멈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인피멈이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합 같은 경우에는 수프리멈이 좀 크고 인피멈이 작은데 얘는 뭔가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서 좀 직관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어퍼바운드랑 로어바운드가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닿았습니다. 여기까지 코멘트 더 있으신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뭐죠? 복소에서 했던 게 떠올라가지고요. 그 어퍼바운드가 그러니까 수프리멈이 마이너스 무한대고 인피멈이 무한대라는 게 결국 저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복소할 때뭐 혹시 이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0부터 무한대까지 쭉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뭐 붙이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여기다가 조금 대입해서 이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고 여기가 무한대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0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고리를 형성한다고 상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 맞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토러스 같네요. 네, 그 토러스 만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구 만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예전에 여름에 한번 그 서울대에서 그 이렇게 교수님 한국 방문하셨을 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거 비슷한 걸 이제 연구하시는 역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0하고 1을 잘라서 0하고 1을 이렇게 붙여서 그 성질을 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를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찢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고리 모양으로 만들면 어쨌든 걔도 결국 돌고 돌면 무한대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또 재밌는 성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복소 해석은 저는 전혀 못 들어봐서 약간 직관이 정말 와닿진 않는데 그래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찢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찢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뭐죠? 수직선을 약간 그런 언급도 나왔어요. 그 실수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무한대를 그 실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 위상수학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무한대가 안에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안에 있으니까 걔네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늘려서 붙인다 뭐 이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좀 약간 살짝 낯선데 네 그런 생각이 공집합일 때 그런 논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공집합일 때는 아니고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뭐라고 해야 이건 좀 딥한 내용이 네네 이거 좀 제가 네 느낀 네, 이게 제가 느낀 거는 그걸 왜 붙이냐면 거기 그 복소 평면 위에서의 함수가 디스컨티뉴어스니까 그걸 컨티뉴어스를 만들기 위해서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와인딩 넘버라 해갖고 이렇게 도는 그것 때문에 디스컨티뉴어스가 생기는 구간을 잘라갖고 거꾸로 붙이면
종이를 잘라서 거꾸로 붙이면 된답니다. 그 디스컨티뉴어스는 불연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네,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네,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만족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기억이. 일단 네,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네, 재밌는 저도 보기 들어가면 설명인데 그저 직관이 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가 그냥 아무 말이 하나 있는데, 스프리멈 인피멈을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바운드 리스트 어퍼 바운드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다가간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작은 걸 스프리멈으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면, 공집합은 다가가려고 하면 계속 뒤로 밀려나고, 아래에 제일 작은 걸 자꾸 잡으려고 하면 계속 커지고, 그렇게 약간 생각도 할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네네.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저도 이런 감상은 이제 지금 처음 생각해봐서, 제가 딱 이거를 지금 봤을 때 느낀 생각은, 저희가 이렇게 집합이란 이렇게 덩어리가 있고, 예를 들어, 수프리멈이 이 집합에 대해서 그냥 계속 압력을 가하고, 뭐, 인피멈이 미니멈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데, 이게 똑 사라지면은, 이제 스프리멈 그냥 반대쪽으로 쭉 가고 인피니멈 그냥 반대쪽으로 쭉 가니까 약간 그냥 그런 네, 뻘소리입니다. 아, 뭔가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 와닿네요. 네,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되게 재밌고 뭔가 와닿는 설명인 것 같아요. 다다열차에서 뭐한 얘기가 나왔던 것중 기억나는 게 스프리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맥시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직관도 있습니다. 신기한. 그 구태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압력을 주는 게그 바운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스프리멈이 경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집합이 있으면 집합에서 딱 맥시멈에서 딱 멈출 거예요. 근데 이 집합이 없어지면 네네. 이제 스프리엄이 네거티브로 쭉갈 테니까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그냥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는 걸 막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 음으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래에서 막으려면 위로 네. 올려야 되고, 위에서 막으려면 아래로 네. 내려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이제 다음 엑설사이즈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이 예시들은 각각 1을 어떻게 잡냐는 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연수도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유리수도 실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엑셀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면요. 이게 1-n분의 1이잖아요. 이거 보고 약간,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어디 한쪽이 어퍼 바운드, 한쪽이 로어 바운드라는 거를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알잖아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 이거 풀면 좀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 아무튼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A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B의 존재성을 아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N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프 생각하지 않고 식으로 풀면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약간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에는 B 중에서 미니멈 그러니까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찾는 거는 약간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잡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각각으로 어퍼바운드와 로어바운드가 있는 거를 저희가 보이는 게 엑셀사이즈 때문에 각각 보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퍼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만족하는 베타가 존재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고 했는데 이런 식에서 1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봤고요. 우선 B가 1보다 크다는 거는 1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는 거니까 부호가 넘겨주면 바뀝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N은 자연수라고 했고 1마이너스 베타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3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타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1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부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n에 대해서는 b가 뭐 어떻다라는 말을 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고요. 그리고 베타가 1인 경우에는 그냥 0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입니다. 그래서 베타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3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B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퍼바운드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멘트 있으신가요? 여기서 베타는 실수해서 뽑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코멘트가 있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베타가 1보다 작을 때, n을 베타에 관한 함수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왜 배제하신 건지? 혹시 그 n을 베타에 대한 함수로 만든다는 게 부등호 말고 어떻게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옛날에가 예를 들어 베타가 뭐 2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n을 2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베타가 3분의 1이면 n을 뭐 어떤 특정한 수로 잡아도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배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작을 때는 특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베타 1보다 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제가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베타가 1보다 작으니까 모든 n에 대해서 만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뭔가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 이 자체가 n을 모든 자연수에서 뽑은 거니까 뭔가 모든 n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게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증명해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어퍼바운드의 존재성만을 보인 것 같거든요. 혹시 맞나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말씀 주신 거는 아마 이게 리스트 어퍼바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신 것 같고, 이제 아니, 네. 솔직히 어퍼바운드 증명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쉽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저는 그렇게 증명할 것 같거든요. A가 어퍼바운드가 존재하냐? 존재할 것 같아. 100으로 잡으면 되니까. 1-n분의 1은 100보다 작을 거야. 그러니까 100은 어퍼바운드. 네, 맞아요. 존재하네? 이렇게, 예, 그렇게 네. 하는 게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근데 김도환 선생님께서 이걸 다 증명하시니까 그거 보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좀 논리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도안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쉬운 집합이어서 어퍼바운드가 되게 잘 보이는 셋인데, 이제 만약에 혹시나 어퍼바운드가 약간 좀잘안 보이는 셋일 때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를 좀 염두하시면서 그냥 이런 걸 해보신 것 같거든요.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뭔가 솔직히 그 1이라는 게 리스트 어퍼바운드라는 보장이 될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을 때 뭔가 네, 그 이도영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도는 해봤고요. 제가 이해한 것 같아요. 베타가 베타, 그러니까 그냥 쉬운 수 하나를 잡은 것인 거고. 그죠? 네. 이거 제가 머릿속에서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존재성만 보이려면은 좀100 이런 거 잡으면 될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어퍼바운드를 보이라고 하면 보통 뭐 문제 풀 때는 그런 식으로 그냥 제시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해서.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넌트리비얼한 부분은 항상 이제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증명하는 거가 되게 넌트리비얼한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깊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혹시 이렇게 말하면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어쨌건 1보다 작은 수는 어퍼바운드가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든 수가 이제 뭐그그 수들 중에서 이제 그거 1을 넘는 애들, 그러니까 그 수를 넘는 게 있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퍼바운드를 볼 때는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리스트 어퍼바운드를 찾으려면은 혹시 좀 뭔가 여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좀더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직 진행이 덜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9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앞에서 나왔던 질문들 제가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더 들고 와서 말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게 그쓸 수가 없어서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보면 저기 녹색 체크하신 베타가 1보다 작다는 경우에 n이 가장 작을 때가 1이잖아요, 네. 자연수니까. 그런데 베타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1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1보다 무조건 커지는 건가요? 분모가 작아져서 분자보다? 네, 그러니까 베타가 1로 근접하면 이제 그 수가 더 커지겠죠, 엄청. 그냥 무한대로 갈 거니까. 1에 가까이 가는 네, 거군요. 1에 가까이 갈수록 저게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n을 1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잘 모르겠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N이 작은 걸 증명해야 되니까 N을 잡을 수 있는 한 1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N을 1이라고 생각하고 베타를 계속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인가요? 예. 일단 노경로만 보는 거니까 베타가 1보다 작으면은 부하 안 바뀌고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근데 지금 베타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이거를 알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왠지 베타를 무한히 작게 만들면 1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보다 커질 수는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분께 그좀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상황을 증명하고 싶은지를 좀더 여쭤보고 싶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은 상황이 베타가 될것 1보다 같아요. 작을 때 저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게 틀렸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2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베타가 1보다 작을 때저 위에 맨 위에 부등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식이 모든 n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걸 지금 보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2를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1뿐만 아니라 2도 되고 3도 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예. 어퍼 바운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라는 거는 집합의 모든 원소보다 다 커야 되는 게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네. 저식이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라서 1에 대해서만 저게 성립하는 베타를 찾는다고 해서 그게 어퍼 바운드가 될 수는 없죠. 아니면 예를 들면 이게 틀린 걸 보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틀린 걸 보이는 방법이 바로 지금 도아님께서 적어주신 내용 때문인데 베타가 1보다 작게 되면 n이 유한계밖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n은 자연수라는 거라서 계속 커질 수 있는 값인데 지금 n이 1 빼기 베타분의 1보다 작은 걸로 제한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n이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저식이 N이 유한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저맨 위에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게 그래야 베타가 어퍼 바운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베타가 1보다 작게 되면 그 저식이 모든 자연수 n을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까지만 성립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n을 넣으면 저게 성립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좀더 직관적으로 하면은 a-n분의 1이라는 게그 n을 자연수니까 1부터 뭐 무한대까지 간다고 했을 때그 a-n분의 1이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면 0에서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베타가 1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0에서 1이라는 집합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가 바운드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박진섭 선생님은 베타가 약간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베타가 고정돼 버리면 어쨌든 n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하는 값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값을 찾는다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각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하나만 찾으면 그만이니까. 네, 제가 그럼, 이해했는데. 예. 아,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코멘트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베타가 1보다 클 때, 선생님께서 n이 1보다 커야 되고, 1-베타분의 1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1-베타분의 1이 1보다 작거나 같아도 n이 1-베타분의 1보다 크거나 같지 않나요? 지금 마지막에 부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n이 베타가 1보다 클때 n은 1-베타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n은 자연수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1-베타분의 1은 0보다 작다. 근데 이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분모가 음수니까 음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 약간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1-베타 분의 1이 0보다 작다는 거, 아, 베타가 네, 1보다 알겠습니다. 크다는 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모든 n에 대해서 는 베타는 특정 지을 수 없다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나온 게제 생각에는 그 전에 이미 모든 n에 대해서 1-n분의 1이 베타 이하이다고 다 가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 진행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기 위한 베타의 필요 조건을 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몇개 그냥 넣어봤는데, n이 1일 때는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n이 2일 때는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n이 3일 때는 베타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뭔가 이런 추세라면은 뭔가 1에 가까이 갈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그 꼴이 아무래도 1-n분의 1을 꼴로 가니까 뭔가 1로 갈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도 뭔가 1, 2, 이 논리에서만 봐도 뭔가 될것 같고, 그래프 생각 안 해도. 그래서 뭔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덜한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B를 특정 지을 수 없는 건 아니었고, 이거를 극한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는 아닌가. 이것도 뭔가 증가하는 추세를 제가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아까 그 무리수, 유리수에서는 극한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n이 아무리 작아져도 유리수니까 0하고 n분의 1, 아니, 커져도죠. n이 아무리 커져도 유리수니까 1-n분의 1하고 0 사이에 반드시 뭔가 무리수가 존재를 할 거면, 그러면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그게 정의가 되나? 라는 의문점이 살짝 있거든요, 지금. 아, 리스트 어퍼 바운드는 아무래도 딱그 1보다 조금 더 작은 곳에 베타가 있어도, 그러니까 점점 엄청 베타랑 차이 엄청 안 나는, 또 베타보다 약간 작은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곳에 어퍼 바운드가, 그러니까 맥시멈이 있어도 어퍼 바운드는 베타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리스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1이라고 했을 때 1이랑 n이 아무리 커져도 1-n분의 1과의 사이에 무리수가 존재를 할 거니까. 왜냐면 얘가 지금 유리수잖아요. 그러면 그걸 1을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할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도 유리수고 1-n분의 1도 유리수인데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조건 무리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1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뭔가 갑자기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무리수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 게 그냥 단순히 저 말씀 주신 저셋 A 있잖아요. 그1 빼기 n분의 1이라는 저 셋의 모든 원소보다 그냥 큰 애를 하나 찾는데 그것 중에 제일 작은 걸 찾는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1이 왜 리스트 어퍼 바운드냐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그 어쨌건 1이라는 거는 저1 빼기 n분의 1이라는 것보다 항상 크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1보다 조금만 작게 되면 이제 그 작은 수를 튀어나가는 어떤 그거보다 더 크게 되는 1 빼기 n분의 1이라는 그 n을 무조건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게 존재해버리니까, 아, 그게 그러면 어퍼 바운드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1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다라고 증명을 보통은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냥 무리수는 약간 어쨌건 이 집합의 원소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따질 때는 요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그냥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 그 실수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A만 생각했을 때뭐 예를 들어서 뭐 1-ε보다는 1-n분의 1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일단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바운드라는 거를 실수해서 찾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E도 바운드가 될수 있고 A에는 안 들어갔지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작은 걸 찾는 게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제일 작은 걸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1이 왜 제일 작냐고 하면 그 1이 1보다 조금 더 작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써서 증명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접근해도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 게그 배동 선생님 말씀도 너무 뭔가 공감이 됐었던 게 1-n분의 1도 실수이 아 유리수이고 1도 유리수이니까 그 사이에 무리수가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1-n분의 1보다 더큰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1-n분의 1보다 큰 무리수가 있어도 그거 다음에 또 1-n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또안될것 같고 그런 뭔가 계속 순환이 반복돼서 1을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더 작게 하려고 하면은 뭔가 약간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혼자 공부할 때는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안 했었는데, 그게 밑에 사실 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X가 있을 때는 이게 베타가 슈프리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뭔가, 이 엡실론을 그 밑에서는 이게 n분의 1? 그러니까 유리수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뭔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고 좀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1-n분의 1의 모양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거를 함수로 생각해서 이 쌍곡선을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수직선에서의 모습을 생각하신 건가요? 아, 저는 쌍곡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쌍곡선을 보고 리스트 어퍼바운드를
그러니까 쌍곡선을 보고 어떤 힌트를 얻으신 건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기가 대충 N이라고 치고 이게 왼쪽 아무튼 1마이너스 N분의 1이 들어가는 축이라고 치면요 네네.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N이 그 정의역이 자연수인 애들만 골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네, 1의 정 1에 계속 다가가는 거죠? 네. 그럼 저거의 리스트 어퍼바운드는 1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애매하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 그 배동 선생님이 그 여기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다가가도 1 마이너스 n분의 1도 결국에는 1은 아니니까 그 네. 유리수 중에 1이 1보다 약간 작은 것 중에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등호 때문에 수프리멈, 이게 제가 진짜 몰라서 드리는 건데, 수프리멈이 리스트 어퍼 바운드인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어디서 말린 건지 잘. 등호가 없다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네. 등호가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아, 1로 가니까 1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없으면 까다로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도 어쨌든 유리수고 1도 유리수인데 아무리 제가 뭐 n이 커져서 1에 가까이 다가가 봐야 그 사이에 뭔가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문점이 아까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정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의문점에 조금 더 가까웠었는데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등호가 있는 것도 그렇고 아까 그 이두영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작은 거를 뭘 잡아도 걔보다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된 상태거든요. 아, 네. 저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방금. 근데 반대로 등호가 없으면 수프리멈이 뭔지 모르지, 1을 리스트 어퍼바운드라고 말할 수 없나요? 제가 여기서 스프리몹이랑 리스트 오브 바운드는 용어상으로 같은 용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냥 같은 용어의 다른 두 지칭이어서 스프리몹이랑 리스트 오브 바운드는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뭐 스프리몹이든 리스트 오브 바운드든 그게 1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궁금해하시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네. 등호가 없을 때도 당연히 리스트 버퍼 바운드가 1이 됩니다. 그게 같은 거라면 저는 당연히 1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다들 납득이 되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어떤 n분의 1을 잡아도 결국 그거랑 1 사이에 또 1-n분의 1이 있고, 그러니까 극한이랑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저 제가 지금 강의를 좀 극한 덜 나가서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슈프리멈이라고 치면은, 그냥 이렇게 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큰 애가 있으면 이거 슈프리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 왜냐면 유리수는 계속 쪼갤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요 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n분의 1이고,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또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피하려고 그렇게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해는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실 분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조금 얘기 나왔던 게 무리수가 uncountable이고, 유리수는 countable이고, 실수는 uncountable이고, 뭔가 그 얘기랑, 그리고 유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무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고 하셨나요? 제 기억이 안 나요. 네, 유리수 사이에도 무리수가 있고, 무리수 사이에도 유리수가 있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밀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게 나왔던 얘기였던가요? 유리수는 카운터블이고, 실수가 언카운터블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언카운터블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가 언카운터블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밀도와 무리수가 더 높다라고 하셨던 거.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유리수랑 무리수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걔네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뭔가 1대1 대응이 될 것만 같은데 또그 밀도가 다르다는 게좀 약간 두 스테이트먼트가 서로 대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리수가 uncountable 하다는 거는 이게 실수를 이렇게 다 채우기 위해서 무리수의 존재가 등장했던 거니까 이게 무리수가 uncountable 한게 완비성 공리에 의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리수는 유리수처럼 한 줄로 늘어 세우는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뭔가 그게 공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오더라는 게 무리수만 떼놓고 보면 아예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더를 어떻게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상상하기로. 예. 제가 바로 답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수가 언카운터블 하다는 건 증명을 혹시 할수 있잖아요. 그 혹시 칸토어 대각선 논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칸토어 대각선 논법으로 실수가 언카운터블 하다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비자명한 부분은 언카운터블한 셋에서 카운터블한 셋을, 즉 유리수라는 걸 덜어내도 여전히 언카운터블한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간단하게 보이면 사실 무리수 집합도 언카운터블하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는 반대로 카운터블이 똑같은 카운터블 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그게 언카운터블이 될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카운터블 셋두 개의 합집합은 여전히 카운터블이 맞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면은 언카운터블에서 카운터블을 뺐을 때 여전히 언카운터블이 네, 될 맞아요. 수 있는 사실은 거죠. 그 논리로 사실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무리수가 카운터블이라고 하면 두 개를 합쳐도 카운터블이 돼야 되는데 실수는 언카운터블이니까 사실 무리수는 언카운터블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국가를 그게 받는다면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그 댄스티는 무리수가 더 훨씬 많은데 두수 사이에는 항상 뭐두 무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하고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신기한 것 너무 비직관적인 거예요. 이게 근거를 같습니다. 내지라는, 그러니까 그걸 무리수가 뭔가 증명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건 너무 궁금한데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 금방 알수 없는 거죠. 저는 무리수가 뭔가 사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왜 사이에 꼭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금방 안 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 저번에 이재환 선생님이 그 슬랙에서 코멘트 해주셨던 건데, 그 이거는 그냥 킵해두고 교수님한테 이 논의를 하는 게 저희 지금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인가, 이거를 여쭤보면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증명은 그 사실 그 아르키미디안 프로퍼티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 네. 그거가 근데 이번 영상의 끝부분에 나오지 않나요? 저 사실 그 네, 다음 부분을, 영상 거. 다음 영상에 나오구나. 네, 그래서 임의의 유리수 두개 사이에 실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임의 실수 두개 사이에 반드시 유리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보이고요. 그래서 임의 실수 사이에 이제 유리수를 잡아내는 거에 대한 증명이 아르키미니디안 프로퍼티로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뭐 유리수랑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는 뭐 대충 뭐 루트 2 같은 무리수를 하나 잡은 다음에 대충 그걸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그 사이에 낑겨 넣으면 되는 문제여가지고 일단은 제일 비자명한 부분이 어떤 임의의 두 실수 사이에 물론 크기가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는 것만 보이면 나머진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유리수가 이미 실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일단은 그 앞에서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다라는 게 참이라면, 그 이미의 실수 두 개를 유리수와 유리수로 잡으면 그 안에는, 다 있지 않나요? 약간 뭔가, 근데 무리수가 유리수랑 무리수랑 유리수가 이렇게 한 번씩 교차로 나오면은, 그 무리수 하나를 끼고 있는 바로 양옆에 있는 그 극한 유리수들을 만약에 선택한다면은 거기에는 무리수만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는 약간 무한대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양옆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네, 바로 말하면서 어떤 건지. 같은데. 무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네요.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무리수의 영역을 아직 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무한대에서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무리수를 다 알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근데 다 알게 되는 그렇죠. 순간 카운터블이 되지 않나요? 다 알게 되는 순간 블랙홀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저 근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저희가 루트2가 무리수인 건 알잖아요. 네. 그러면 2분의 루트2도 무리수인 거 아세요? 네. 그러면 루트2에다가 아무 자연수 n을 나눠도 일단 이게 무리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분의 루트2든가 100만분의 루트2든가 이게 전부 다 무리수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10분의 루트2가 무리수이고 또 여기다 2를 곱하면 이것도 무리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0에서 떼게 조금만 옆에 움직인 그 무리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리수를 계속 반복해서 더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자아의 눈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1cm, 0.1cm 뭐 이런 게 눈금이 있는데 그 눈금을 되게 빽빽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빽빽한 눈금에 무리수 자가 생기는데 그 눈금을 되게 작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조그만 구간이라도 그 아주 작은 눈금의 무리수 자로 딱 재면은 거기 안에 무리수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 혹시 무리수 자아 얘기만 한번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자아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의 단위를 정하잖아요. 1cm, 2cm 이런 식으로. 그러면 0.1cm 단위로 이렇게 계속 0.1cm, 0.2cm, 0.3cm, 0.4cm 이렇게 계속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단위를 잡을 게 아주 작은 무리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분의 루트 2 이거를 단위로 잡고 그 다음에 1000분의 루트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 무리수 자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금을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게 빽빽하게 좁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어떠한 구간이라도 딱 재버리면 그 안에 어떤 눈금이 딱 들어가 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직관이 정확히 전 아키미디안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직관을 가지고 증명을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그건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의 무리수를 정할 수 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수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실수, 그러니까 A 실수 A랑 A보다 더큰 실수 B. 아무리 B가 A보다 조금만 더 크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눈금을 되게 작게 만들 수 있는 무리수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 A와 B 사이에 딱 눈금이 들어가는 무리수가 있을 거다. 요런 직관이. 근데 그러면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는 거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아까 전에는 무리수를 제일 처음에 단위로 잡잖아요. 그 네. 유리수를 잡을 때는 그냥 10분의 1, 그러니까 0.1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0.01 우리가 원한다면 0.00000001 이렇게 되게 작게 그 단위를 잡아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 눈금을 계속 반복해서 자를 만들고 그걸로 또 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촘촘한 자를 하나 만든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해한 걸로는 촘촘한 자도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지 유리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라는 의문이거든요. 그냥 제가 제일 처음에 잘못 단위를 유리수로 잡으면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혹시 죄송한데 그림으로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지금 쓰기 권한이 없어가지고. 아아. 제가 화이트보드 한번 켜볼게요. 아, 아니다. 여기서 바로 혹시 제가 권한 드리면 써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권한 주셨나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잠깐만요. 아. 근데 아네제 제가 뭔가 받아들이기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리수의 유리수들이 곱하면 어쨌든 무리수가 되니까 각각의 무리수마다 그 무리수를 유리수에게만큼 만들 수 있어서 유도가 달라지는 거라고 하신 거 같거든요. 맞나요? 아, 잘못 들었어요. 아, 각각의 무리수마다 거기에 유리수를 곱하면, 그 각각의 무리수마다 유리수만큼의 무리수가 생기는 거니까, NCT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다시 그립으로 설명하면은, 일단, 쓰기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 지우시면 아마 제가요? 아니, 아니, 그 만드신, 이걸 만드신 김도화 선생님이 해주시면. 네, 저번에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되실 거예요.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좀 이거 기준을 잡고 0이라 치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야? 이 눈금을 1, 2, 3, 4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눈금을 0, 0.1, 0.2, 뭐 이런 식으로 또 조금 촘촘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도 확대해가지고 0, 이 정도가 0.00001이고, 이건 0.00002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밀하게 이거 자를 만든다 치면은, 만약에 여기에 0, 8.2, 여기에 8.3이 나와도 이 자로 딱 재면은 여기에 막 빽빽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두 사이가 0.1인데, 0.1보다 더 작은 단위로 자를 만들면은 여기 이 점이 들어갈 거고, 요거 이 점들은 둔다. 0, 그러니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면 유리수이고, 그래서 이 유리수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0.8일 필요가 없이 여기 어떤 뭐 무리수 알파나 아니면 무리수 베타 이렇게 바꿔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리수는 이렇고, 만약에 무리수로 하고 싶으면은,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루트 2 이거 하자고, 그다음에 루트 2 곱하기 2, 여기는 루트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무리수거든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 방법을 딱 적용하면은 이미 서로 다른 두 시들 사이에 무리수가 존재한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직관은 그런데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한 생각은 그두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반드시 있고 두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반드시 있다 하면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이렇게 반복되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두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고 했지 무리수는 없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약간 상상하는 그림 자체가 조금 반복되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두개다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둘다다 생각이 있어요.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파, 예. 이게 알파고 베타가 이게 실수면은 여기에 뭐 어떤 유리수도 있고, 여기에 뭐 어떤 무리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있는 거를 유리수의 존비성이라고 하고, 무리수가 있는 거 무리수의 존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두 실수 다르면 그 사이에는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어요.
아, 무슨 의도로 하신 건지 저, 네,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뭔가 엄청 조밀하게 뭐가 있다는 그런 직관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 네, 맞아요. 조밀하다. 네, 그거,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설명하신 거는 어떤 직관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이게 증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증명은 아닌데, 증명을 네.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르키메데스 프로 펄키 그거를 쓰면은 할 수는 있겠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뭔가 실제 증명은 저희가 그 조밀성을 사실 증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좀더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가 그 지팡이 A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언급이 마지막에 이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언급이 돼 있고 그 뒤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뒤에 논의가 나오면 뭔가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고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 이거를 같이 증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곱근은 연산인가? 이것도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거는 정의역이랑 공역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 이런 거는 두 개의 값을 선택해서 그걸로 하나의 값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루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값을 선택해서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연산이 아니라고 하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해결이 됐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주신 거, 그 제곱근이 연산이냐 아니냐라는 질문보다는 좀더그 다른 질문, 그러니까 그 어떤 루트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비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냐라는 게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루트 2를 만들어낸다는 건 되게 대수적인 차원의 질문인데, 사실 완비성 공리라는 거는 이게 약간 그 대수적인 차원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개념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두개 연결되는 지점을 뭔가 언급해 주신 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생뚱맞은데 제곱근이 연산이 아닌 건 알겠으나 그럼 뭐란 말인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냥 함수 아닐까요? 아니 심지어 함수도 아닌 것이 왜냐면 유일성이 떨어 뭐 아, 그러네요. 안 되기 때문에 네. 함수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냥 릴레이션인가요? 릴레이션. 네, 그 맞는 것 제목 같아요. 그런가? 네네네. 루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네, 아, 제곱근. 저, 아, 아, 네. 일단 그 앞에서 나온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꼭 궁금했던 지점이나 아니면 없으시면은 감상 연차도 괜찮고요. 저는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언급을 살짝 했던 건데요. 바다 열차에서 이제 그 뭐죠? 유리수는 카운터블이고 이게 자꾸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하게 되는데 실수가 언카운터블인 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어떻게 해도 오더를 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오더를 줄 수가 있으니까
선형으로 한 번에 쭉 피면 이제 선이 되는데 무리수는 오더를 줄 수가 없는 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약간 그면 2차원 면이거나 근데 솔직히 2차원 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수직선상에 쭉 표현이 되니까 그러면 약간 그 프랙탈적으로 차원이 뭐 1점 몇몇 차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이전에. 그런 선생님, 왜 무리수는 올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더가 안 된다기보다는 유리수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웰 오더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웰 오더를 못 찾지 않았나요? 어, 아니에요. 제가 모든 집합에는 웰 올더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예시를 못 찾았다고 저는 어딘가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아, 알고 네, 있을 맞아요.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웰 올더에 대한 예시는 사실 찾을 수 없지만 모든 집합에는 웰 올더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무리수가 언카운터블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뭔가 넘버링하는 펑션이 없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그쪽으로 가는 어떤 1대1 대응. 네, 1대1 대응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근데 건데. 이제 바다열차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잠깐 기억하기로는 유리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자 선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무리수는 뭔가 가지치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1차원보다는 큰뭐1 플러스 엡실론 차원 뭐 이런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근데 저는 우선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일단 디멘션이 뭔지부터 좀 명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유리수의 차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뭐 무리수의 차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어떤 셋의 차원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 어떤 셋의 차원이 뭔가를 알아야 좀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유리수의 차원은 1차원인가부터도 조금 저는 아직 비자명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셋의 차원을 이게 정확하게, 네. 정의를 해야 될 지금 것 같아요. 방금 생각난 거는 유리수랑 자연수랑 1대1 대응이고 자연수의 차원은 1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이 기저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 관점이라서 제너레이터가 하나 있으면 아, 그거를 그렇게 다 생각을 만들 했을 수 있는. 때,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유리수는 자연수랑 1대1 대응이니까 1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수는 아마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가 아, 네, 맞아요. 실수는 없죠. 제너레이터가 무한히 네, 될 수가 있죠, 사실. 그럼 지금 제가 무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1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떤 자연수집합 근데 사실 자연수집합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 전 정수집합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더 엄밀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정수 집합을. 그러니까 네. 어떤 그정 어. 근데 이것도 살짝 제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말하긴 좀 그런 게 벡터 스페이스보다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듈에 좀더 가까운데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뭔가 그 어떤 그 1이 그 어떤 정수라는 집합이 있고 거기에 덧셈 뭐 곱셈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덧셈이랑 곱셈 구조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원소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원소를 다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제너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연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1 하나만 있어도 1을 뭐두번더 하고 세번더 하고 하면 모든 원소가 다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선형적인 구조에서 1이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유리수의 차원이 1차원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무리수가 혹시 네. 그 정수집합에선 2는 제너레이터가 안 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2는 뭐 여러 번 더하거나 하면 짝수들밖에 안 나오니까 2는 제너레이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근데 이제 정수집합에서는 제너레이터가 하나인 건가요?
아니요.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두 마이너스 개가, 1까지.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리수의 제너레이터는 뭔가요? 유리수의 제너레이터는 이제, 곱셈으로. 사실 이거는 유리수의 제너레이터를 그 자체로 찾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저희가 자연수 집합에서 유리수 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그냥 1대1 구조에서 그거 두 개를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1이 가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냥 그 대상을 제너레이터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완전히 그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같다고 본 다음에, 그냥 정수처럼 유리수도 대하는 거죠. 그 정수에서 대했던 것처럼. 그러면 연산이는 뭐로 정의를 하나요? 사실 그래서 그 유리수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산이 아니라 그냥 정수에서 연산을 빌려다가 유리수에 쓰는 겁니다. 그럼 약간 정수로 한번 갔다 돌아오는 함수를 연산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식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이 가는 대상이 있고 2가 가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뭔가 1대1 네네. 대응을 생각했을 때 그럼 그1 더하기 2는 3이 될 건데 정수 네. 집합에서는 그 네. 3이 가는 대상을 그냥 유리수에 간두 대상의 그 결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함수로 정의하고 이걸 연산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 자체를 그냥 완전히 그거를 어떤 그냥 함수로서의 대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연산 구조까지 다 보존하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그냥 1이 가는 애로 생각을 하면 1차원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이렇게 증명된 theory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냥 아, 그냥,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다 사견이어서. 선생님 근데, 말씀 네. 친절하시네요. 아,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차원이랑 좀 다른 차원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네, 근데 던진 건데. 사실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는 어떤 필드가 상수곱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수 집합은 어떤 필드가 그렇게 액트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수 자체가 필드가 아니니까 네, 맞아요. 정수 위에서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근데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제너레이터가 무한계여서 언카운터블하다는 관점을 새로 얻게 된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프랙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1.x 차원이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프랙탈이 뭔지. 저는 반대로 사실 그 루트위가 미움받았다는 말을 듣고 별로 공감을 못했는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 문제가 많네요. 왜 미움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신경이 없네요. 무리수 껴가지고 지금 아, 그러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네요. 네 저도 그리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 작은 공을 쏘아올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정확하게는 뭐였냐면은 무리수를 빼고, 아, 그러니까 유리수를 빼고 무리수만 모아두면 오더를 어떻게 줄 거냐 그 이야기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유리수랑 무리수들을 다 모아서 그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를 덜어내더라도 그 수직선상의 순서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리수를 갖고 온 다음에 하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진짜 아무 말인데, 예를 들면 뭐, 파이를 정의할 때 계속해서 그 원의 변 개수를 늘려서 이제 구간을 점점 줄여잡아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를, 어떤 무리수를 정의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산을 무한번 해서 나오는 수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값의 구간만 알면 그 구간을 집합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오더를 줄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제 그 구간들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그게 문제는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그 규관을 잡는 것도 유리수기 때문에 지금 유리수 얘기를 못하게 하고 무리수를 오더를 잡는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그게 둘이 이렇게 좀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근데 혹시 그 무한대로 가면은 그 구간이 겹치는 문제가 무한대여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원래는 그러니까 그 구간을 무한히 좁혔을 때 정의되는 수가 무리수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은 될 테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좁히느냐의 방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 무리수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들은 다 구간을 어떻게 좁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간을 정의하는 수 자체가 유리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리수를 빼고 무리수를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무리수를 정의하거나 어떤 실수를 정의할 때 유리수들을 가지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확히 보셨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리수들만 모아놓고 유리수를 못 움직이게 다 감옥에 넣은 다음에 무리수들 크기를 비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초장부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생각하시는 올더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약간 그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계신다는 전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가 올더라고 할 때는 두 실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그 올더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이랑 뭐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2가 더 크다라는 그런 종류의 올더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올더 말고 이제 유리수가 어카운터블이라는 걸 증명할 때그 올더라는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더라기보다는 그냥 넘버링을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더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수집합에서 거기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내가 나열한다고 얘기를 한 정확한 용어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올더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거를 나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서 지금 올더라는 건 이미 실수집합 내에 있는 거잖아요. 실수집합 내에서 두 실수의 크기는 항상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올더를 무리수에 그대로 가져오면 임의의 무리수는 크기가 항상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실수집합의 공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공리로서 받아들인 게 맞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무리수를 나열할 수 있냐는 거는 좀 다른 올더를 주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두 가지의 오더가 하나는 크기를 비교하는 거고 하나는 크기 비교 없이 단순히 인덱스 셋에서 나열하는 건 오더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건 올더라는 용어를 예. 붙이지 않고 그냥 아니, 나열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게 그러니까 맞다고 웰 생각합니다. 오더가 되려면 크기에 따른 상하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웰 올더라는 것도 웰 올더라는 거는 용어가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웰 네. 올더라는 거는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그 집합의 그 어떤 부분 집합이 가장 최소원소를 가지게끔 하게끔 올더링을 주는 걸웰 올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의 문제랑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웰 올더라는 용어는 지금 쓰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무리수를 그냥 적절히 잘 나열할 수 있냐는 거의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치면 사실 유리수도 나열했을 때 그거 둘의 대소 비교가 막 섞이잖아요 사실은 유리수를 나열하는 것도 봤을 때 그러니까 올더를 주는 거랑 나열한다는 건좀 다른 개념이라서 저는 좀 구분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웰올더링에서 그 올더라는 게그 실수에서 크기 비교를 하는 거랑 다른 올더라고 하신 네,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올더를 줘야 웰올더가 되는지는.
저희 이제 스터디 끝날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상 정도 얘기하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공리에 대해서는 뭔가 많이 얘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뒤로 미뤘는데 뭔가 그래도 초반이나 마지막이나 나름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해석학개론으로 넘어오니까 다른 영역 같아서 좀 아직도 낯섭니다. 저는 일단 그 김도환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때그 어떤 흐름마다 멈춰서 코멘트 없는지 여쭤보시는 게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서 뭔가 이번 그 스터디가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 사람들의,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보다 이제, 제가 모르는 개념들을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뭔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하동 그 얘기입니다. 정말 저는 예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 그 짧은 건데 그냥 뭔가 그 저희가 지금 집합론하고 해석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딱 이제 기대수가 진행되는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뭔가 방향성 같은 걸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좋고요. 그리고 재밌네요. 저는 사실 제가 처음 참가해 보는데요, 기대수 스터디에.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과고요. 사실 해석학도 배웠고 뭐 이것저것 다 배운 상태인데, 저는 이제 아까 어떤 마인드로 들어왔냐면, 나는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접근을 하자라는 좀 신념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왔던 상태여가지고, 최대한 저는 모른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예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제가 오늘도 되게 그 말씀 주신 코멘트에서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면 계속 참가해보는 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재밌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정말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게몇 가지 있긴 했는데, 또, 분의 가치가 있는 논의였다고 생각은 되고요. 비록 제가 다 이해 못했지만. 그래서 아마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질문을 나중에도 똑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열차에 탑승하셔야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뭐지 기대수 스터디를 하게 되면 뭔가 설명을 하게 될때 오늘 말로만 해서 조금 더안 보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되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더 열어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말로만 하니까 뭔가 잘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그 스터디 진행할 때 화이트보드 중간에 좀 자주 켜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아니면 저도 사실 아이패드가 있어서 저도 만약에 화면 공유를 할수 있으면
뭐 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쓰면서 뭔가를 얘기하면 좀더 뭔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공유 권한 다 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적으면서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사실 집합론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해석학을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도움이 될까 하는 약간 뭔가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합론 때 선택 공리를 계속 고민했었는데, 저는 그 완비성 공리가 선택 공리랑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집합론에서 했던 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이거 공리 얘기하면 또한 1시간 하는 거 아닌가요? 선택 공리랑 완비성 공리의 그 연관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게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지금 추상적인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냥 일단 대충 말씀드려보면은, 선택 공리가 일단 그 순서를 주는 웰오더링 프로퍼티랑 이런 것들이랑 동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완비성 공리가 그 공간에서 그 빈틈이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선택 공리도 뭔가 그 공간에서 어떤 원소들을 뽑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공간이, 그러니까 구멍이 없다라는 거랑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공간에 완비성 공리는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선택 공리는 그 순서가 있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다. 약간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정리는 안된것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안 해주신 분이 네네. 아, 네. 사실 저는 이번에 기대수 강의를 처음 듣고 왔을 때는, 아, 이건 당연히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또 듣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왜 이렇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다 유치원에 굳이 탑승하지 않더라도 이 스토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의견을 좀 많이 나누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항상 선생님들 의견 내시고 스토리 하시는 거 들으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얻는 게 있으시면 좋은 것 같고요. 나름의 방식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은 다 하신 건가요? 저 그냥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기대수 스터디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아직 완결이 안난 강의잖아요, 영상이. 그래서 이거를 사실 쭉 따라가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설정한 어떤 그 목표가 있으면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만두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각자 뭔가 어떤 것까지 하고 싶은지 아니면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뭔가 궁금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저는 그냥 그 수학을 계속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끝없이 그냥 계속 해라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수학 공부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길게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사실 그 대학원 2년을 끝나면은 레지던트를 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래도 뭐 영원히 할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レコー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